찬미 예수님, 오늘은 10월 16일 금요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드는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발필 지경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상태일지 상상이 갑니다.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위선자들의 초함이 명명백백 드러날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다루시는 하느님의 손길, 머리카락까지도 일일이 세어 두셨다 하니 얼마나 자상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 동반을 하다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름도 잘 불러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 가늠하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이해합니다. 아버지를 불러보지 않았거나 그 얼굴이 무섭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하느님 아버지를 친근하고 자상하고 사랑 가득하신 분으로 느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로 부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웅크린 부분이 있다는 표시이고 창피하다 싶어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불완전함에서 오는 그 사랑보다 온전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온유하신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는 크나큰 은총을 누리게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아원 문 앞에 버려져 누가 나를 낳았는지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살아야 했던 한 자매가 수녀님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성모님을 알게 되면서 두 분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결국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떠나야 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역경에서든 위선과 부정직한 것에는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하며 손을 잡자고 내밀어도 두려워 말고 꿀릴 것도 없이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만 지니면 됩니다. 제가 아는 신부님이 고등학교 때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더랍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카락 하나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 그분을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 내서 신학교 가고 신부가 되었답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 빠질 때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자르지 않고 기르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신부가 무슨 멋을 낸다고 머리를 기르느냐고 입을 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신부님은 그 말이 두려울 것도 없었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고민을 통해 주님을 확실히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자신이 체험한 주님의 손길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저희를 오늘 눈뜨게 하셨으니 오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제가 소중한 가치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평화로이 지내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